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5월 4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오늘 강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. 춘천과 원주, 강릉을 도는 강행군을 하며 민심을 들었는데요. 네, 대통령 선거 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. 박상용 기자입니다. 당선 이후 강원도를 처음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. 경춘선 종착지, 춘천역 앞에서 강원도 철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이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밝힙니다. 강원도가 발전하고 또 강원도의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도 정부를 맡게 이제 되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특히 접근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-B를 춘천까지 연계하겠다고 약속합니다. 또 춘천 속초 고속화 철도는 촘촘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최대한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어 원주로 자리를 옮긴 윤 당선인. 불온 산업단지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. 기존 불온산단에 더해 국가산단으로 추가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. 이를 통해 원주를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관도 내놓습니다. 원주는 정밀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윤 당선인의 당선 이후 첫 강원 방문이자 취임 전 첫 강원 방문의 종착역은 강릉이었습니다. 외가가 있는 강릉에 대한 애정과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강원 도민들이 보내준 지지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.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.